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새벽에 김밥을 싸고 있어요. 와우. 이쪽에 낙차 큰 나무뿌리야. 다리가 짧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, 으쌰! 조심해야 돼, 근데 그쪽에. 열심히, 조심해서 잘 올라와. 어, 그쪽으로, 앞으로. 땅만 쳐다보니까 길이 안 보여. 어, 그래, 그래, 그쪽으로 올라오면 돼. 그렇지. 어디가 길이야? 어, 그걸로 올라와. 잘했어. 이제 40분만 걸어가면 될 거야. 그럼 우리가 근데 헛까지 이렇게 돼 있나 봐. 정말 완전 비단길이야. 우리가 온 거에 비하면. 그러네. 그래, 내가 잘못 생각했네. 여기가 드디어 허십니다. 그래서 이 산장은 20명 잘 수 있고 작은 허십니다. 우리의 저녁 떡 만둣국 플러스 고기도 넣었어요. 맛있겠죠? 부글부글. 아침이에요.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일어났어요. 쓰레기를 세워놓고 갑니다. 왜냐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표시고, 또 하나는 혹시 잃어버리는 물건 같은 거, 흘린 거 또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다시 피고 잘 거예요. 우리는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갈게요. 누룽밥의 진수. 와우. 이거 다 먹었거든. 응.
끓여 먹으면 고소한 맛이 되게 났거든. 응. 네? 이건 진짜 맛있다. 아, 옛날에 그. 끓여 먹고 싶은 거 다. 힘들지? 힘들지? 아, 근데 여기 더 힘든 데가 나왔어. 아마도 마지막이기를 바라는데요. 여기 또 거의 절벽을 쇠사슬 잡고 올라가야 되네요. 이제 올라가 볼게요. 자, 안전하게. 줄 안 끊어지겠지? 아마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쓰러진 게 아닌가 싶네요. 저 톱으로 자른 걸 보니까 아주 최근에 이 톱밥을 보니까 아주 뭐 그대로 드라이한 게 있는 거 보니까 잘라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이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뿌리가 이쪽에 있거든요. 이쪽에서 보면 뿌리채 뽑혀나가서 뿌리가 참 얕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쉽게 바람에 쓰러졌지 않았나 싶긴 한데. 굉장히 크긴 커요. 제 운동화 발이 이만하니까 크죠, 꽤. 자, 아무튼 이거 자르느라고 여기 산림 관리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 시간 3시 6분. 드디어 우리 차 있는데 도착을 했네요. 아, 오늘도 쉬울 줄 알았는데 한 6시간은 걸었나 보네요. 결코 쉬운 데는 없군요. 아, 잘 익은 라면 먹고 싶었는데, 우와, 그릇이 없는 관계로 냄비에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면발이 영. 밀가루.